일어나. 네가 널 지는 이유를 말해줄까?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죠.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겠지. 설득할 논리가 있어야지. 원한다면 호적에서 독립해. 유산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? 됐어. 왜 오라고 했는데? 엄마는 없으나 많은 안 먼저구나. 그냥 잠이 안 와서 걱정 마. 이겼어야지! 무슨 수를 써서라도! 결과적으로는 네가 이겼어야지! 네가 먼저 이기는 건 나라면 돼. 안 그러냐? 우린 서로 위로하느라 한 학기를 보낸 것 같네. 니네 아빠 회사 별일 없고? 아직은 뭐.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. 정식 회사에 이제 네 여동생이야. 안녕. 수고했어요.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.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 앞으로는 내 첫사랑이야. 오래 키웠어? 그쵸? 엄마 집 나가고 아빠가 그 여자들 만났으니까. 이 바닥 사람들 결혼이 무슨 뜻인지 몰라? 허락해달라고? 아님 꺼져달라고? 난 아무 상처도 안 받을 줄 알았나본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. 이번에도 영도 아빠네 회사 반토막내 이혼 안 한다 보장 있어? 말 가려서 못해? 괜찮니? 눈은 조금 줄 서시라고. 난 이 결혼을 안 했으면 해요.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. 그새 영도랑 정이라도 든 거야?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. 최영도 하나 같아. 왜 그냐? 무슨 생기면 정말 네가 안녕 시스터? 내가 왜 아직 네 시스터인데? 내가 네 오빠 할 거니까 가끔 기대고 그래. 그만 가. 뭘 보기 싫어. 그 애 만나라. 만나지 마라. 제 인생에 다른 건 다 상관없이 좋겠지만 여자 문제 그걸 자꾸 부수지. 아주 잠깐 누구 좀 보내. 지금으로 날 이겨보고 원하는 게 뭐야? 말해봐. 그래, 그건 못 떨어지겠다. 나랑 도망갈래?
아이리 울더라. 잘 안 우는데. 울지 말란 말 하지 마.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사고 저지르고.